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자비하신 어버이시여, 제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부처님 앞에 제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세존을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왔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을 배우니 영광되고 기쁘며 세존께 공양하고 예배하니 또한 기쁘고 영광됩니다. 또한 기쁘고 영광됩니다. 이 세상에 이만한 기쁨과 영광됨이 이만한 기쁨과 영광됨이 또 어디 있겠나이까? 또 어디 있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저는 정성을 다하여 제 형편을 다하여 세존께 공양하였나이다. 제 마음을 다하여 세존께 예배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만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 깊이 새겨 듣고 따라 행하며 세상 모든 중생에게 전하겠 나이다. 오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됐습니다. 마음 다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부처님께 귀의를 했죠? 귀의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귀의하는 겁니까? 부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귀의라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귀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는 말은 부처님께 절을 맡기고 바치나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제 모든 것을 맡기고 바치나이다. 부처님의 교단 승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교단에, 그 깨끗한 교단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 이것이 귀입니다, 여러분. 귀란 나를 맡기고 바치는 겁니다. 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부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견해도, 사상도, 신념도, 이념도 지워버려야 합니다. 부처님 앞에 가면 나를 주장하고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고 내세운다는 것은 귀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는 크나큰 공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피카소 같이 아주 훌륭한 화가에게 하얀 종이를 갖다 줍니다. 그 하얀 종이는 그냥 피카소한테, 피카소라는 이 화가에게 자기를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면 그 피카소, 그 위대한 화가는 그 백지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능력 다 발휘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백지로 놔뒀더라면 그냥 백지인 것을 그건 어느새 천고의 보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실 여러분에게 할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여러분을 얼마나 지울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거기에 맡길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신념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지울 줄 아느냐?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빈방, 백지를 만들 줄 아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백지를 만들어서 부처님 앞에 그냥 바치면 부처님은 능력을, 그 불가사의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을 명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행복의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전체 존재가 노래하는 존재가 되도록 해버립니다.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는 그 무엇에도 붕괴되지 않고 침범받지 않는 금강신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자체로 노력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부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지우고 부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부처님은 여러분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 모든 고통의 요인이 여러분 그 존재의 땅에서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기는 것밖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무쇠 안 있습니까? 무쇠 가만히 놔두면 녹이 많이 쓸죠. 아무리 깨끗이 닦아놔도 그냥 두면 어느새 녹이 벌겋게 쓸어가지고 그 쓰러진 녹이 그 쇠를 나중에 못 쓰게 만들어 놔버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장인의 손에 맡겨져 놓으면은 그 무쇠를 어떻게 다루든지 다루어서 굴리고 두드리고 해서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를 만들어 버려요. 제가 실제 그런 걸 봤습니다. 제 도반 중에 어느 중국에 가서 중국 무술을 좋아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어느 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테인리스야. 그래서 요새는 이 스테인리스로 이 검을 만드는가 보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느 명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술로. 그리고 그것은 똑같은 다른 쇠도 잘라요.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 칼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처럼 우리는 무쇠와 같습니다. 걸핏하면 녹이 슬고 무르고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녹이 벌겋게 쓸어 있는, 번뇌의 녹이 벌겋게 쓸어 있는 무쇠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이란 분한테 맡겨놓으면은 우리 이 무쇠를 명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녹도 쓸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해서 부러지지도 않는 세상 그 무엇에 의해서도 침범받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는 명검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 여러분 믿죠? 정말 믿습니까? 그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오직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나름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손에 내가 맡겨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늘 내가 진실로 부처님께 귀하였나 이 생각 좀 해야 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나를 지우기 위한 노력, 사실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경을 이렇게 경을 가지고 법문하지만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내가 무슨 이 법문하기 위해서 뭐 다른 책볼 것이라 아무 책안 봅니다. 이 경전을 이해하기 위한 저 어떤 노력도 안 합니다. 놓고 그냥 계속 읽고 부처님 이 가르침 이 말씀 앞에 나를 치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경 여러분, 여러분이 경전을 요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전이 우리를 요리해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요리하듯이 우리는 부처님 손에 요리되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이 지능, 이것에 의해서 이 경이 요리된다면 그래서 그 요리된 경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는다면 설사 그 강의가 여러분을 감동시킨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기분을 그렇게 만들 뿐이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앞에 저는 무정물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움직이라 하시는 대로 혀를 움직일 겁니다. 제 입에 저이한 몸이 통소 악기가 악기로 해서 부처님께서 이만 중생의 에게 무한의 평화를 주고 환희를 주는 아름다운 음악을 저를 통해서 연주하소서. 전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할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절에 오실 때도 늘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죠. 근심 걱정 많죠. 세상 사람 아무리 나는 안 두렵다 해도 두려움이 참 많아요. 불행이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행복이 무너질까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 가진 것이 많다면 그 가진 것이 훼손될까에 대한 두려움. 가지지 못했으면 내가 영원히 가지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까에 대한 두려움. 그 누구에게 침범당할까에 대한 두려움. 세상 중생들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살죠.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것도 두려움에서 시작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종교를 찾게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곳을 찾아다닙니다. 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상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나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바위를 찾기도 하고, 산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귀신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제가 하는 말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세상 중생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의지처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찾아다니는 것이 전부 의지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의지처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의지처도 우리의 안전한 의지처가 못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어떤 정서적인 위로 같은 것, 그런 것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안전한 의지처가 아니고 궁극의 의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세상에 최상의 의지처입니까? 자기 자신이 실로 자신의 주인입니다. 세상에 이 밖에 무엇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을 겁니까? 그리고 잘 다스려지고 정화된 자신에 의해서 최상의 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재의 내라는 이 자신이 내가 의지할 만한가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잘 다스려서 안전한 내 주인을 만들어서 내 의지처가 될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정화하고 복되게 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주인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나는 나를 믿어. 이거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놔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부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 하니까, 현재 말이야,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해야 된다. 이건 안 됩니다. 아셨죠? 전에 어떤 사람이 경전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라 하니까, 부처님은 그 자등명이라 해서 자기 자신을 등으로 삼으라 했는데, 그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자기 자신이란 것은 부처님 법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잘 단련되고 정화된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냥 현재의 나 자신을 믿으면 되면 부처님 설법 왜 하셨습니까? 그냥 네 생각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면 될 것을요. 그런 부처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다시 공부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 여러분 안길 준비하십시오 하셨죠? 여러분 부처님 품에 고스란히 안길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백지가 되어 있습니까? 빈 항아리가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요래하든 부처님 손길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뜻에, 부처님의 그 손길에, 저를 맡기겠나이다. 됐습니다. 오늘 거 합시다. 자, 여러분, 앞에 거좀 읽어봤습니까? 읽어보니까, 이건 뭐 배울 때는, 아, 뭐 그렇구나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뭐가 뭔지 또 모르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사정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근데 그거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차피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명품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부처님께 그냥 맡겨두면 그뿐인 겁니다. 아직 벗겨지지 않는 녹이 남아있다면 부처님이 제거해 주실 것이고, 불순물이 안에 장차 이 나를 부식시킬 수 있는 불순물과 그 불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그것도 부처님께서 제거해 주실 테니까 그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배운 거는 어제 먹은 음식입니다. 그것이 잘 소화돼서 현재 나의 그 피와 살이 되어 있든 그렇지 못하든 지금 와서 왈가왈부할 거는 없습니다. 현재 내 앞에 차려져 있는 이 밥상, 이 밥을 잘 먹으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앞에 거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스스로 내가 이것을 이해했다, 기억한다, 이것을 자각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이미 일찍이 벌써 여러분 내면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듣는 그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던,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던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 그 존재의 땅에 들어가서 제 역할 이미 다 하고 다 해버렸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말고 오늘 지금 부처님 하시는 말씀에 나를 귀를 기울이세요. 앞뒤 맥락을 꼭알 필요도 없습니다. 새 속에 꼭 국어책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서두 알아야 되고 그 과정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독립성을 지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엮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엮어내는 이야기 소설은 앞에 얘기를 모르면은 뒷얘기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 경전마다 내가 한이 모든 말들 가운데 그대들이 만약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대들이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 새기고 따라 행한다면 그대는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 그러셨죠? 그게 바로 그 말인 겁니다. 광명을 부르는 진언도 있고 마귀 내쫓는 진언도 있고 복불러 들으는 진언도 있고
귀신 침탈 못하게 하는 지능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세요. 그러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면 일체 선신은 저절로 그를 보호합니다.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아셨죠? 자,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거든 역시 부처님의 품에 안기세요. 문수보살이 또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죠. 그죠? 제가 누가 뭐 학자가 그러는데 남자 여자가 이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남자는 하루에 몇 단어를 쓰면은 바닥이 난대요. 피곤을 느낀대.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하루에 말할 수 있는 양이 한 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말이야, 말을 줄이려고 이미 밖에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안에 들어오 이미 정량이 끝났어. 그의 말을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귀찮으니까 그래 결론이 뭔데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이 여자분들은 화가 나는 거야. 왜? 자기는 아직 채워야 할 양이 많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이거. 자, 우리의 모든 말은 중생. 여러분 말 많이 하죠.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를 보시오, 이거죠. 그죠? 결국은 나를 남에게 표현하기 위해서죠. 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내 무리를 구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내보내서 그 사람이 내 모양 그 나와 어떤 일치하면은 그럼 나를 내보내니까 니도 나를 내보내라. 나에게 내보내봐라.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면 한 무리가 되는 거야. 첫째, 무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중생은 혼자 있으면 두렵고 외로워. 그래서 무리 짓지 않으면은 늘 두렵고 외로운 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끊임없이 무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 지어 사는 생명들이란 뜻이에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상대방이 또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무리가 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름만은 그 사람을 내 무리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요. 그걸 우리는 설득한다 그래요. 그래서 설득해서 안 되면 공격을 해요. 공격해서 나한테 굴복시켜가지고 내 무리 만들려고. 끊임없는 우리는 그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내한테 복종 안 한다는 뜻이야. 복종시켜가지고 내 무리 만들려고 그런 거야. 왜?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뭔가 서로 간에 내가 위태로움을 느끼는 거거든. 제가 나를 침범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나한테 동의 안 해주고 복종 안 한다. 그나마 이 해가 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게 중생이 가지고 있는 거야. 중생의 모든 대화는 무리를 구하는 거야. 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수단, 무리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나타내 보일 내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무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이 세상 모든 것이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그 천고의 진리를, 무량겁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진리를 여실히 터득하고 체득한 분이에요. 그 하나의 사실에 자신을 맡겨버린 분이에요. 자기 자신도 이미 거짓되고 무상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그 모든 것도 거짓되고 무상한 존재라는 것. 이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대로 사실 그대로 통째로 삼키고 그 사실 속에 자신을 그냥 먹혀버린 분이에요. 완벽히 죽어버린 분이야.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나의 죽음, 완벽한 죽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부처님 내면에는 끝없이 침묵이 흐릅니다. 어떠한 말도 나를 나타낼 보일 내가 없어. 자기 자신이 거짓되고 무상한 존재란 걸 아는데 이 거짓된 걸 어떻게 남한테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 나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와 다르던 자기와 그 모습이 같든 다르든 그 모든 것이 그것 또한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자기가 그 누구에게 해쳐질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침탈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분은 짝을 구하지 않아요. 동료를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짝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미움도 없어. 누구를 설득시켜서 자기 편 만들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윽박지를 일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기에 그의 내면에는 한없이 빛나고 평온합니다. 자, 마음이 시원히 평온하고 침묵이 흐르는 분, 부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와 교류할 뜻도 없어. 어떤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 저 사람과 교류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분에게는 말이 필요 없게 되어버렸어요. 말의 동기가 없어져 버린 분이에요. 그럼 일부러 침묵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절로 침묵의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타내 보일 자신도 없고, 나도 없고,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어, 무리를 구할 뜻도 없어. 근데 이분은 말이 없는 분인데, 이 말이 없는 분이 두 분이 지금 대화하고 있어. 이 둘의 대화는 우리 중생의 대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상대방을 확인하려는 대화도 아닙니다. 내 공부 경계를 나타보이기 위한 대화도 아닙니다. 누구를 내한테 끌어들이기 위한 대화도 아닙니다. 이들은 말이 사라진 부인데, 오직 이들로부터 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자비심이야. 중생들. 중생을 위해서 이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근심에 떠는 중생들을 위해서 늘 고통에 몸서리쳐지는 치매 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자비심을 발로시켜서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하고 무슨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은 말로 사는 게 중생이니까, 말을 안 듣고서는 모르는 게 중생이니까, 이들의 말은 결국 뭡니까? 중생 들으라고 도리가 지금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도리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찾아갈 때, 유마거사도 무량 중생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이 문수보살도 무량 중생의 병을,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마거사한테 갔단 말입니다. 이두 분은 모두가 말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 따라 수많은 대중이 따라갔죠. 따라간 대중을 위해서 도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라고. 그들을 따라간 모든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온갖 집착,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고 있는 그 모든 원인들을 없애주려고 도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분들의 대화는 이런 대화입니다. 아셨죠? 그래, 여러분은 이 대중이 그랬죠. 앞에서 이두 분이 만나면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 들으려고 우 따라갔죠. 그럼 뭐 이제도 괜찮아. 지금 이렇게 내가 반복하니까. 여러분 이제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기억해 드릴게. 네. 이래서 도리가 얘기한데 우리는 이두 분의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야 하는 거야. 그죠? 자, 문수보살이 또 물었습니다. 앞에는 뭐 물었는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시자가 왜 없습니까? 시자는 뭡니까? 시중 드는 사람. 시자는 뭡니까? 내 활동을 원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내 거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시자죠. 여러분은 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부인이 시자잖아. 여러분 자식이 시자잖아. 이웃이 시자잖아. 여러분의 원망은 그들이 시자 역할 안 해준다고 원망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원망의 모든 것은 시자 역할 제대로 안 한다 소리야. 뭐 고상한 것 갖다 붙이지 마세요. 시자가 왜 없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는, 중생이 살아가는 데는 시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 부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시자로 삼을까요? 우리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아내, 내 이웃, 내 친척, 내 친구를 시자로 삼습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관료들도 국민들은 시장 노릇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왜 욕합니까? 시장 노릇 잘못했다는 소리야, 사실은.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시장 노릇 왜 잘못했느냐? 그래, 한쪽에서는 내가 시장하면 잘하겠습니다. 이게 야당이 그래. 그럼 여당은 뭐야? 그래도 저 사람들이 하면 저희들보다 더 못할 겁니다. 이거고. 시자가 왜 없습니까? 자, 유마의 이 가슴을 봅시다.
여러분, 누구를 싫어하죠? 여러분,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발목 잡는 사람 증오하죠? 그죠? 여러분의 이익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회방 놓는 사람 싫어하죠? 증오하죠?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나를 그 투자 잘못 투자금 날리게 만들었던 사람. 저 인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럴지 않을 텐데. 자, 내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발목 잡고 나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나를 해칠 궁리를 하고 실제로 끊임없이 나를 해치고 내 이익을 늘 손상시키고 나를 주저앉히는 사람, 그를 마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내 장사만 갖다리 놓는 사람, 그 사람을 외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잘 돼 있었을 텐데, 뭔데 이 모든 마군과 외도가 유마일 거사는 자기 시자랍니다. 그 모든 마군과 외도가 내 나의 거동을 돕는 시자랍니다. 나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시자랍니다. 나의 세상살이를 온전하게 해주는 시자랍니다. 내가 온전히 힘차게 이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내 해야 되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자랍니다. 유마거상.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